간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. 이 유전자는 염증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. 간암 치료에 큰 줄기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. 김인철 기자입니다.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간암은 전체 암의 14.1%를 차지하고 암 사망률 2위입니다. 암 덩어리를 제거해도 재발률이 높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흔하지만 치료가 까다롭고 두려운 질병입니다.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권영무 교수 연구팀이 간암 발병에 귀중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. 톤 EBP라는 유전자가 간암 발생과 재발에 관여한다는 겁니다. 톤 EBP는 1999년 권 교수가 존스 홉킨스 의대에 있을 때 처음 발견한 유전자. 톤 EBP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긴 부위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 수치는 염증이 심할수록 높아집니다. 보통 동물을 실험에 활용하지만 이 연구진은 울산대병원 소화기 내과와 공동으로 간암 환자의 종양을 직접 실험해서 얻은 결과라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. 환자 296명의 간 시료를 분석해 본 결과 92.6%가 암세포 주변 세포보다 톤 EBP가 더 많았습니다. 톤 EBP는 세포 손상과 스트레스, 염증 등 간암을 발생시키는 여러 단계에 관여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. 간암 환자한테서 얻은 조직을 분석을 해보니까 종양에 톤EP 발현이 주변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거는 톤EP가 종양 형성에 관여한다. 또 간암 발병 원인이 B형, C형 바이러스와 지방간 등이 90% 이상 차지하는데 톤EBP가 있으면 종양이 악화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이번 연구 성과는 간암 예방과 치료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김인철입니다.